안녕하세요. 수루기 권주원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슈를 이용한 응용 제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꽃나무라는 디저트인데요. 꽃나무는 지난 봄 시즌 메뉴로 나왔던 제품으로 벚꽃나무를 형상화한 디저트입니다. 이 제품은 슈를 틀 안에 넣어 구워서 겉으로 보기에는 타르트 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부드러운 슈의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. 상큼한 맛과 향긋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. 바삭한 타르트보다 부드러운 슈가 이 재료들의 맛과 향을 더 잘 살려줍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리큐르의 활용과 원하는 모양의 틀에 넣어 구워낸 블럭슈의 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